안녕하세요. 서동진 작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2주간 원주 한지문화제에 한지키트 200명분을 납품하느라고 유튜브를 잠시 쉬게 되었는데요. 일이 생각보다 너무 고돼서 한 주를 더 쉬고 나서야 영상을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업로드가 늦음에도 이렇게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충분히 쉬었으니까 앞으로는 매주 꾸준히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업을 조금 쉬다 보니까 이번 주는 작업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장기간의 외부 일정으로 작업 근육이 빠졌을 때는 무리하게 작업하려 했으면 잘 만들던 작품을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에 미술 작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충분한 예열 시간을 가지고 이전에 해오던 작품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작업 근육을 늘리는 게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서 문득 생각이 난 주제인데요.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시는 자녀분들을 위한 주제일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집에서 미술 작업을 할 때 부모님과 다투지 않고 지내는 방법입니다. 미술 작업을 하다 보면 개인 작업실이나 화실 또는 레지던시 공간에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도 많겠지만 부득이하게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집에서 작업하는 것이 익숙한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외부에서 많이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오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작업 환경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집에서 작업하는 것의 장점은 생각보다 많죠.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덜 외롭고요. 밥을 먹을 때도 어머니께서 차려주시기도 하시고요. 각종 공과금도 많이 절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겠지만 저나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다던가 위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서로를 케어해 줄 수도 있겠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강도나 도둑이 들어올 확률도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미술하는 입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면 서로가 불편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일단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크기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저의 수많은 작품들과 다양한 짐들이 집이라는 공간을 하나둘 잠식하게 되죠. 공간이 줄어들면 생각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도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되도록 간소하게 물건을 지니고 생활하려 노력하지만 미술 재료들과 작품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게 마련이죠. 이와 같은 경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팔리는 작품 위주로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페인팅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장인 정신이 돋보이는 수공예 작품으로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보관하기 힘든 대형 작업은 손도 대지 못하는 실정이고요. 제가 미술 작업 외에도 소설이나 산문과 같은 글을 쓰게 된 계기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요소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다투지 않을까? 이니까요. 우선 집에서 부모님과 지내면서 작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기본적으로 부모님과 싸우면 안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법이죠. 부모님과 사이가 나빠지면 본인이 직업적으로 전도 유망한 사람일지라도 작업에 집중하기가 어렵겠죠. 그렇기에 기존에 본인 혼자서 지낼 때에 자유로웠던 모든 것들을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도 모두 누리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에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일정 부분, 포기할 부분은 포기하고 양보도 많이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아침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작가님들은 야행성으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하시는데요.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생활 리듬과 다르게 지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를 예로 들면 저는 보통 해가 뜨기 직전에 잠이 들고요. 정오가 돼서야 눈이 떠지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부모님 시점에서는 점심을 먹으려 하는 시점에 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부모님 눈에는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추리해 보이겠습니까? 또한 오전에 일과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신 부모님의 일과는 고될 수도 있고 오전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방문을 열고 추리한 얼굴과 옷차림으로 거실에 나와서 배에 힘을 빼고 어슬렁거리고 인상을 찌그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나오게 되겠죠. 돌이켜보면 제가 부모님이랑 가장 많이 싸웠던 경우는 일어나서 씻지 않고 첫 식사를 함께 할 때 엄마가 잔소리를 하게 돼서 다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물론 제가 잠을 너무 개운하게 자서 기분도 좋고 작품도 팔렸고 주말에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예정되어 있다면 엄마의 어떤 잔소리도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시고 깔끔하게 씻으시고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부모님과 식사하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부모님과 자주 다투시는 분들은 식사하기 전에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시더라도 절대 대들지 않겠다는 다짐을 꼭 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연장선에서 식사를 하실 때 반찬 투정하지 마시고 감사하다는 말을 꼭 하시고 맛있게 음식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부모님께서 뚱뚱하니 살 좀 빼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하시더라도 대들지 마시고 이건 근육이라는 핑계를 대시거나 저녁에 운동하겠다고 답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식사 시간에 아버지께서 정치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내가 정치 성향이 반대라도 아버지의 정치 성향에 맞춰서 맞장구쳐 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반대되는 정치 성향으로 나를 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식사할 때 정치나 종교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날씨 이야기나 오늘 할 일,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집에 있을 때 집이란 공간이 너무 편해서 미술 작업이라는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나태해지지 마십시오. 이 점은 작가라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하루라는 일과 중에서 내 일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야지 부모님도 걱정을 덜 하시고 제 일에 대한 지지를 유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음 사항은 집에 하루 종일 붙어 있지 않는 겁니다. 부모님도 자녀가 집에 없어야지 대화도 편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지내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집순이처럼 집에서만 보내지 마시고 주말에 놀러 가거나 일이 없어도 일을 만들어서 밖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러면 부모님도 편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님의 생신이라든지 결혼기념일, 어버이날 등
많은 집안 행사가 있는데요. 내 생일은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시면서 왜 나는 부모님의 생일과 모든 기념일을 챙겨드려야 하는가와 같은 편협한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가볍게라도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과 선물 또는 용돈을 드리면서 다정하게 기념일을 보내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자, 제가 강조한 여러 가지 요소를 하나라도 지키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 분들은 절대로 부모님이 계신 집에서 작업할 생각을 꿈도 꾸시지 마시고요. 이미 밖에서 자리 잡으신 분들은 죽기 살기로 작업하셔서 지금의 터를 공고히 잡으시기를 추천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집에서 작업할 수 있음에 언제나 감사하고 있고 부모님과도 사이가 무척이나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재미삼아서 부모님과 싸우지 않는 방법을 말해보았는데요. 아마 각자 처해진 상황이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부모님이 아프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가족은 언제 어디서나 내 편이고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이죠. 그러기에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가족과 다정하고 화목한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동안 너무 홍보 멘트를 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다뤘으면 좋을 만한 주제나 드라마 또는 영화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선별해서 다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